유다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면 정말 좋은 일만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을 가질 만큼, 야, 그 땅에 가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더라,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땅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을 잘 믿으며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가정도 처음에는 꿈과 희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니까 우리 가정은 정말 잘 될 거야 생각하며 꿈과 희망으로 출발했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경제적인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흉년이 찾아오고 관계의 흉년이 찾아와서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던 가족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가정이 되는 어려움이 우리 가정 가운데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문제를 대하는 자세, 이 자세를 잘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풍성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서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를 잘 가지는 사람들은 능히 그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가정으로 가정을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오미 가정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나오미 가족은 가족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날 것을 생각합니다. 왜? 그 땅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모압 땅으로 가자. 그 땅에는, 모압에는 물도 많고 강수량도 많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살면 우리도 부유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모압 드림을 꿈꾸며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압 땅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고 결혼한 두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행복했던 세 가정이 세 명의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죠. 가정을 이룰 때는, 한때는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을, 한때는 정말 우리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라 생각할 만큼 좋은 가정이었지만 이제는 참으로 비참한 신세의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아멘. 유다 땅에 풍년의 소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드디어 풍년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 며느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살고 살았던 그 땅에 풍년이 왔으니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들은 두 며느리는 함께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원문에는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 사람이 함께 일어났는데 일어나다라는 단어를 단수, 한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일어났는데 한 사람이 일어났다고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세 명의 여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똘똘 뭉쳐서 일어나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단수로 기록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함께 힘을 뭉쳐서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마음에 결심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다라는 이 말은요, 슈브라는 뜻인데 회개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여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원문에 가만히 이 말씀을 지켜보면 회개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을 맞았을 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흉년이 온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을 허락했는데,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계기로 그 흉년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데, 약속의 땅에 살면서 그들은 까마득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흉년을 맞이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 땅에 엄청난 흉년이 왔었어도 나오미 가정은 살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은 참 힘들게 살아갔을지라도 나오미의 가정은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흉년이라는 핑계로 그는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올바른 길을 걷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심령이 돌아갔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잘못 떠났습니다.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하여, 남편이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잘못 이주했습니다. 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방 땅에 있다 보니까 이방 땅에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그럴싸한 집안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시켜야지 이방 땅에서 어느 정도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이방 여인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묵인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이 땅에서 정착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그 모습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오늘 나오미와 며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너무 멀리 떠났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기에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늦었다 생각할 때가 시작할 때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아버지 집을 기억했습니다.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은 아버지 집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문제를 다시 조명하고 다시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문제가 우리 가정에 첩첩산중으로 뭉쳐져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이 고난 속에 있다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를 집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풍족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꾸려갈 수 있는 첫 단추를 끼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 가정은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면 마음이 사나워지잖아요. 우리가 참 힘든 일을 만나면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좀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할 것도 힘들면 이렇게 우리 마음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나오미와 함께하는 두 며느리들은 각자 인생의 불행을 만났습니다. 나오미도 아들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렸지만 이 두 여인도 남편을 잃어버린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불행이 있으니까 마음에 병들고 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섭섭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이 이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함부로 위로해 준다고 말을 툭툭 던지면 너무 아파져요. 그래서 힘든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은 손을 꼭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여인과 나오미는 각자의 마음 속에 상실감이 있어요. 하, 내가 이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상실감 속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탓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들이 잘못 들어와서 우리 아들들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며 서로를 탓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너그러운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축복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족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의 많은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가족의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이제 그 가정이 참 끈끈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유다 땅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습니다. 향하는 마음 가운데 며느리들은 유다 땅에 가면 가난과 냉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유다의 공동체 안에는 모압 사람은 암몬 사람은 포함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주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아픔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며느리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가난밖에 없다는 거. 모든 것을 팔고 왔기 때문에 어떤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시자를 딱 빼고 시자를 넣으면 안 따라가겠죠. 시자를 딱 빼고 어머니를 진심으로 따라가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는 극진한 사랑으로 며느리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며느리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유다 땅에 경계에 섰을 때 8절의 말씀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아멘. 참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아 나를 사랑해주고 함께 해줘서 고맙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실 것이니까 이제 돌아가서 가정을 이루고 재혼해서 너의 삶을 살라라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9절로 10절에 서로가 입을 맞추면서 소리 높여 펑펑 울었어요. 참 여성들은 잘 웁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며느리들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며 꼭 안아주며 펑펑 울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너희들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 더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축복하는 그리고 꼭 안아주면서 펑펑 울며 소리내어 울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래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가정의 생동감, 가정의 풍성함은 가정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손자, 손녀가 얼마나 많으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이고 얼마나 성공하고 출세했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가정은 풍성한 꼴을 먹고 풍성한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남자는 결과만 있으면 되는데 여성들은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만 말하면 남자는 다 해결되지만 여성들에게는 공감해주는 마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랬었구나. 그랬군요. 네, 공감하는 능력. 감성을 터치하는 마음이 아, 나 원래 무뚝뚝해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풍성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 아내들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같이 한번 우리 남자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군요, 힘들었군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힘든 어려움에 수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해주면 그 공감의 능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신방 많이 가잖아요. 신방 가면 우리 함께하는 우리 신방 대원들이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나을 거예요. 그건 굉장히 좋지 않나요? 차라리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공감해줘요. 아픔을. 내가 아파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 이러면서 손을 탁 잡아주면서 정말 힘들더라고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그러면요 그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가정이 누구나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누구나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서로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마음이 우리 가정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잘못했구나 깨달았던 그들은 다시 고향 땅을 향하여 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끈끈하고 소중하고 사랑의 마음인지를 확인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은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습니다 라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풍성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공감해 주고 내가 먼저 이해해 주고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우리 가정을 바꾸어 갈 수 있는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만 우리 가정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랬었구나.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시요. 그랬었군요. 네, 전혀 안 하게 지금 들립니다. 좀 이렇게 밝게 한번 해봅시다. 발음이 안 돼요. 그랬군요. 네. 참, 우리 인생에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의 어려움에 공감해주고, 시어머니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남편의 어려움을 공감해주면서 마치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처럼 함께 손잡아주고 울어주는 공동체, 그 가정의 공동체가 많이 있을 때 교회를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울면서 함께하기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두 며느리가 정말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오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로 13절에 보면 내 딸들아 그랬어요. 며느리라고 말하지 않고 내 딸들아. 참 며느리들을 딸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돼요. 며느리는 재혼하면 안 되고 딸은 재혼해도 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는 내 딸들아 하면서 친딸처럼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태중에 너희 될 남편 될 사람이 없다. 당시에 계대 결혼이라고 신명기 25장에 보면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와 가정을 이루어서 생명을 이어가는 계대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다. 내가 오늘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어찌 너희들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이 원하는 길을 걸어서 부모에게 돌아가서 내 아름다운 결혼의 삶을 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그래, 어머니가 진짜 그걸 원한다면 내가 가야지 하면서 말에 응답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15절을 보세요. 이 15절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들의 신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후로 이 나오미가 오르바에 대해서 그들의 신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는 즉시 성경은 오르바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나오미의 선언, 이 선언을 기점으로 오르바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제는 룻만 남게 된 것이죠. 나오미의 마음은 과연 진심은 어떤 것이었을까? 진심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고향으로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으로 함께 돌아가는 것이 정말 마음 중심에 있는 진심이었지만 며느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배려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했는데 오르바가 네, 어머니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탁 껴안아주고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 더 깊은 유대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부모는 늘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너만 잘하면 된다. 오지 않아도 돼. 전화 안 해도 돼. 그러면 네, 전화 안 할게요. 바쁘시니까. 그건 뭐예요? 말에 반응하는 거예요. 오르바가 말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정말 어머니가 원하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 마음을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읽고 그를 14절에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라는 말은 다부카라는 말인데 붙들고 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머니를 딱 밀착하며 따라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셔야 깊은 유대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늘 어린 시절에 자녀들에게 고기를 탁 구워주면서 엄마는 채소를 좋아한단다 그러면서 채소만 열심히 드시고 있는 부모를 보면서 아, 우리 엄마는 채소만 좋아한다. 그리고 고깃집에 가서 엄마에게는 채소를 주고 자기들은 열심히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공감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유난히 아내가 여보, 참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모처럼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 그렇지, 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이러고 말로 반응한다면 그건 좋은 가정이 아니죠. 그 진심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보,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어,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진짜 멋지네 오늘, 이 말은 아, 그래 아빠 좀 멋지지, 이건 말로 반응하는 겁니다. 뭐래요? 마음을, 마음은 뭐예요? 아빠 용돈 필요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을, 모든 가정을 살아갈 때에 말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상대의 마음을 읽어서 그 마음을 공감해주는 능력이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너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룻이 정말 어머니에게 찰싹 붙어가지고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러한 시어머니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룻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16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우상 숭배하는 환경에서 자랐던 이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 영향력이 어디서 온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나오미에게서 나왔습니다. 오늘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 입술로 하나님, 여호와, 전능자라는 말을 7번 합니다. 어떤 가운데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남편을 잃었을 때도, 자녀를 잃었을 때도, 아무것도 없는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오미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현장,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계속
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이 룻이 신앙 고백을 드디어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행복과 풍성한 비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내 삶이 하나님을 더 높이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큰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신앙의 힘이 며느리 룻과 연결될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부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셨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계속 들은 이 룻이 드디어 신앙 고백하며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부모의 신앙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물려지게 될 때 부모와 자녀가 신앙으로 연결되는 축복을 가지면서 우리는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가깝고도 먼 사이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족은 가깝고도 먼 사이입니다. 참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가족이죠. 한번 싸우면 남보다 못해요. 남보다. 부부가 살을 맞대고 침대에 누우니까 부부죠. 전쟁 일어나면 남보다 못해요. 네, 우리 집사님 깊이 공감하는 집사님이 또 계시죠. 참 가족이라는 이 관계가 참 힘든 관계입니다. 가깝고도 먼 사이인 가족.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통해서 풍성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가족 간에 험담하고 싸우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네, 그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험담하고 싸우는 습관, 내가 옳으니 너희들이 고쳐라는 습관, 욱하는 다혈질적인 습관, 이런 습관들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욱하는 다혈질적인 성격이 가바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이 호르몬 작용인데 가바 호르몬이 갑자기 팍 나와서 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호르몬은 유전이라네요. 유전. 우리 가족끼리 서로 헐뜯는 습관, 내가 맞으니 내가 고치라는 습관, 욱하며 화내는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물려주는 유전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습관들이 나올 때 여러분 그 습관들을 잘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고치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로 간다. 내가 이 성격, 이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다음 자녀들이 동일하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는 늘 배려하고, 한번 따라 해볼까요? 배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하나님 중심의 말. 네, 그런 중심의 말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시간 날 때마다 찬양하고, 시간 날 때마다 여호와의 제단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로 승부하는 그러한 유전자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우리 가정도 풍성한 가정이지만 다음 세대 우리 가정이 더 풍성하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부모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모는 늘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자녀들의 조그만한 호의에도 고맙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맙다. 네, 좀 크게 봅시다. 저 뒤에는 몇 분 안 하시네. 고맙다. 네, 참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부모가 고맙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자녀들이 당연히 아니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의 조그만한 호의에 고맙다, 어떻게 이런 마음의 생각을 했니? 참 고맙다, 이렇게 손잡아주고, 부모가 실수했을 때는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가족은 가깝고도 먼 사이라는 거예요. 가깝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될 일이고, 멀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 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효도와 조그만한 관심과 표현에도 우리가 고맙다로 말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이해와 사랑이 부모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참 가까이 있는 자식, 늘 가까이 있는 자식은 늘 해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자녀는 가끔씩 오니까 참 그래도 봉투도 좀 두둑하게 해서 딱 와서 딱 어머니 맛있는 거 사 드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혹해가지고 멀리서 온 자녀들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가까이 나를 돌아보면서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어루만지는 자녀는 홀대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참 작은 일로 도와주는 이 자녀에게도 고맙다, 멀리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에게도 고맙다, 이렇게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어야지 가깝고도 먼 사이인 이 가정을 정말 끈끈하고 주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이끌어가는 풍성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로마 시대와 너무나 흡사한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이 로마는 한때는 전 세계를 움직인 정말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신의 권력을 의존하면서 쾌락을 즐기는 일을 통해서 가정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가정의 이혼이 늘어나고 가정이 타락하고 쾌락 중심으로 빠지게 되니까 급속한 이혼율과 함께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나면서 그 강성한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큰 힘도 우리 가정이 무너지면, 무너진 가정들이 많으면 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있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풍성한 가정 만들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려움 중에서도 그런 마음이 나올 때 우리 가정은 튼튼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말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너무 가깝고도 먼 사이인 이 가족들을, 가정들을 이어나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큰 일을 행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